13위는 삿포로 파크 호텔입니다. 이곳은 2022년에 아고다 인기 호텔로 선정된 파이스타 호텔입니다. 총 객실 수는 216개로 1964년에 오픈해서 객실 인테리어는 다소 연식이 있지만 인근의 나카지마코엔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호텔 객실뷰도 파크뷰이며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가격이 착한 곳입니다. 12위는 머큐어 삿포로 호텔입니다. 이곳은 세계5대 호텔 체인인 아코르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2021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곳입니다. 2009년에 오픈해서 준수한 룸 커디션이 장점이며 삿포로 최대 번화가인 주오구에 위치한 점도 장점입니다. 머큐어라는 브랜드는 아코르의 가성비 브랜드인데요. 가성비 브랜드답게 가격도 착한 곳입니다. 11위는 크로스 호텔 삿포로입니다. 이곳은 2022년에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곳입니다. 삿포로의 주요 명물 중 하나가 삿포로 시계탑인데요. 이 호텔에서는 시계탑 조망이 가능하고 삿포로역과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객실 수는 181개로 호텔 인테리어는 팬시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으며 대욕장이 있는 5스타 호텔로 온천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10위는 그랑벨 호텔 스스키노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이 호텔은 2023년에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곳입니다. 삿포로에서 명동과 같이 번화한 곳이 스스키노인데요. 이 호텔은 스스키노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맛집 투어에도 적합하고 대욕장이 있어서 온천 여행을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9위는 라젠트스테이 삿포로 오도리 홋카이도입니다. 2022년에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곳은 2016년에 오픈한 곳이라 신상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객실도 모던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으며 대욕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온천 여행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8위는 게이오 프렐리아 호텔 삿포로입니다. 한국의 오피스텔을 연상케 하는 호텔 외관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외관답게 이곳은 출장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총 객실 수는 259개로 2019년에 오픈해서 신상 느낌의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욕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온천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7위는 베셀 호텔 캄파나 스스키노입니다. 2023년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곳은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2019년에 오픈한 호텔이라 신상 느낌의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총 객실 수는 296개로 객실 인테리어는 모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격이 두 번째로 착한 호텔입니다. 6위는 더낫 삿포로입니다. 메인 번화가인 스스키노역 지하상가에서 연결된 이 호텔은 지하철 역 접근성도 뛰어난 곳입니다. 노르베사 대관남차 뷰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이 호텔은 로비 역시 캐주얼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내부 코인 시스템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5위는 카락사 호텔 삿포로입니다. 2022년에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곳은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177개의 객실 규모 아담한 편이지만 2018년에 오픈하여 신상 느낌의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삿포로 역까지는 거리적으로 꽤 멀지만 호텔 내에 야외 온천탕도 마련되어 있어서 온천 여행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4위는 조장케이 다이이치 호텔 스이잔테이입니다. 일본 전통적인 고급 주택의 느낌이 물씬 나는 5스타 호텔로 총 객실 수가 63개로 예약에 주의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객실에서 포레스트뷰 조망이 가능한 호텔로 객실뷰가 뛰어난 곳입니다. 객실 내부도 일본의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모토로 꾸며져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온천도 준비되어 있어서 온천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가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 가장 최고가입니다. 3위는 포르톰 인터내셔널 홋카이도입니다. 이곳은 호텔 이름답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고급스럽고 모던하게 꾸며진 객실과 함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호텔 로비가 인상적입니다. 아침 일찍 출국하셔야 한다면 공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곳 꼭 추천드립니다. 2위는 JR타워 호텔 니코 삿포로입니다. 2021년에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곳은 나홀로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5스타 호텔입니다. 2018년에 리모델링되어 객실 상태도 준수하고 탁 트인 호텔의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삿포로역에서 가까워 주변 관광지 이동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1위는 스이잔테이 클럽 조장케이입니다. 이곳은 레스토랑으로 유명하여 투숙객에게 인기가 많은 료칸입니다. 객실은 고즈넉하고 전통적인 일본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노천탕도 구비되어 있어 온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객실이 14개로 예약에 주의하셔야 하며 프라이빗하게 휴식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